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엄마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다리를 안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숨을 쉬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끼어서 그것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에 혹여나 누나가 있을까봐 볼 수가 없는데 그 의식이 없는 분들을 한분한분 얼굴을 보면서 누나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시 용산으로 향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고 박지혜 동생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반대로 누나는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항상 먼저 말 걸어주고 많이 챙겨주고 그냥 뭐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랑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 유난히 좀 다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라도 바람 쐬러 갔다 올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한다.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 8시쯤 새 가족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차를 몰고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희가 이태원도 처음이고 할로윈 데이도 처음이라서 다들 재밌겠다 좀 들떠 있었는데 한 9시 50분쯤 저희가 도착을 해가지고 길을 모르니까 지도를 찾아서 저녁 먹을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한 10시 정도에 저희가 골목으로 진입을 한것 같은데 그때는 인파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저희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갔었는데요. 통제되지 않는 거리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해밀턴 그 건물 뒤쪽으로 한 10시 10분쯤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쪽을 지날 때는 몸을 가누기가 어렵고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셋이서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빨리빨리 나가자. 여기 인파에 그 떠밀리는 와중에 저희가 그 해밀턴 골목 쪽으로 향했거든요. 저쪽이 길이다. 일단은 골목을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골목에 진입하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누나 먼저 밖에 나가라고 우리는 벽 쪽에 좀 붙어 있다가 사람 빠지고 좀 안전해지면 나갈게 해가지고 그러나 누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 골목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빨리 나가라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사람들이 소리칠 힘도 없고 숨도 잘못 쉬니까 골목이 고요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상가에서는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그 공간은 더없이 조용했던 거죠.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인파에 끼어가지고 한 땅에서 3에서 5cm 정도 발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엄마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다리를 안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숨을 쉬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끼어서 그것조차 안 되더라고요. 한 손은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한 손은 옆 사람 손목을 잡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숨을 거의 못 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경찰분 한 분이랑 구급대원 두분 정도가 들것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요. 두 사람은 구급대원이 만든 틈으로 겨우 빠져나왔지만 이태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빠져나와서 바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가 시간이 10시 41분이었어요. 전화해서 누나한테 우리 갇혀 있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저희가 그 골목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좀 공포에 질려 있어서 한 2, 30분가량 계속 그 골목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여나 다시 나가다가 인파에 휩쓸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한 11시 조금 넘어서 마음을 다잡고 그 이태원 큰 길가로 나갔는데요. 제가 본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도로가 통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뭐 시내버스, 일반 차량, 구급 차량,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뒤엉켜서 차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이 쓰러져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도에 누워 있는데, 혹여나 누나가 있을까 봐 의식이 없는 분들을 한분한분 얼굴을 보면서 누나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누나를 찾지 못했고요. 제가 총 50에서 한 80여 분 정도 얼굴을 뵀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던 것 같아요. 계속 밤새 누나한테 전화를 걸면서 핸드폰을 잊어버렸겠지, 아니면은 병원으로 이송됐겠지, 그렇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에 한남동 주민센터에 실종자 신고를 하고 차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집에 갔다가 씻고 갈아입고 가족들끼리 다시 용산으로 향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누나는 낯선 병원 여환실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환실로 들어가서
누나를 뵀는데 얼굴에 멍 자국 같은 게 많더라고요. 차마 몸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얼굴만 뵙고 그렇게 장례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제가 밤에 밖에를 못 나갔어요. 두렵기도 하고 작은 소리 같은 게 나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바닥에 옷가지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치고 그 후로 뭐 무인도에 갇힌 것처럼 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 제대로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라는 그 참사가. 외인 기자 인터뷰에서 뭐 농담하는 총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 그리고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뭐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행안부 장관을 보면서 누나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그런 말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떳떳하다면 이번 사건이 마약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 경호와 집무실 이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스스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저희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희생자분들이 정말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성 씨에게 위로를 준 것은 다른 유족들이었습니다. 민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을 보고 저도 민변 쪽에 연락을 해서 유가족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무래도 같이 슬픔을 공유하다 보니까 속에 꽉 막혔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도 들고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유가족협회에 연락을 안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슬퍼하지 마시고 뭐 뉴스타파나 아니면은 저희 민변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같이 위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은 슬픔을 느끼실 분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도 저희가 끝까지 나서서 마련이 될 때까지 그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이신데 이런 재발 방지 대책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시진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살아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늘에서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저희가 나서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추모하는 게 남은 유가족들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저랑 어머니랑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랑 어머니도 원래는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 누나가 우리를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